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주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94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2.76달러로 기대보다 5% 낮았고요. 또 307억 2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318억 2천만 달러로 역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넘게 줄었는데요. JP모건 측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잠재적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temporarily suspending buybacks, 즉 일시적인 주식 환매를 중단하겠다라고도 선언을 했는데요. JP모건의 주가는 부진한 실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3.63%, 장중에는 3.5% 가까이 하락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입니다. 타이완 반도체는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43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1.55달러로, 176억 6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178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연간 수익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demand for cars helped, 즉 최근 자동차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혜를 입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IoT 칩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실적 향상을 견인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에 타이완 반도체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2.08%, 장중에는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도매 할인점 코스트코입니다. 도이치은행인 코스트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주당 525달러에서 579달러로 상향 제시했는데요. 도이치은행 측은 코스트코의 경쟁력이 동종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객 충성도가 높고 또 꾸준한 트래픽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경쟁 요소로 꼽았는데요. 코스트코의 멤버십 비용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상쇄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코스트코의 최고 경영자인 크레이그 젤리넥은 앞서서 연간 회비에 대한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0.79%, 장중에는 4.3% 가까이 올랐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